아직 매일매일 익히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녀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she? 오, 연습 안 해도 이 정도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녀가 화장실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화장실이다. 그녀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화장실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녀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she is restroom. 그녀는 화장실입니다. She is in the restroom. 그리고 restroom은 화장실이란 말로 일반적으로 잘안 써요. 이거는 어떤 공공 건물 같은 거에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restroom 말고 이런 거 봤어요? 이거 뭐예요? Bathroom이죠, bathroom. TH 나오니까 혀를 살짝 물겠죠, bathroom, 화장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없으면 사람을 화장실로 만드는 거야. 사람인 줄 알았더니 화장실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in the bathroom이 무슨 뜻이야? 화장실에,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얘가 없으면, 얘는 뭐야? 화장실이고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화장실. What is she? 그녀가 뭐니? 그녀는 화장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빼먹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Where is she? 자, 계속해서, 아니요, 엔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로 가니?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It goes, 그렇지.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고요. 묻는 말첫 단계, 그래서 it go 그렇죠.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does it go라고 물어보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것은 달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그럼 do 들어 있어야 돼요. does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it 고겠냐? 아니, 여기 아까 그것이 간다 만들어 봤잖아. 근데 무슨 it 고야? it 고는 어?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그 로켓은 어디로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로켓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저 로켓 한번 길어봤자 it 해서 달로 가요. It goes to the moon. 이런 거 배워봤죠? 그것은 화성으로 간다. 마르스. Where does it go? It goes to the moon. Where does it go? 계속해서 그녀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버즈 어? 오케이. 그래서 30문장 연습하고 계세요.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